Hello, welcome back to ESA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We are going to learn how old are you today?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늘 공부할 그런 질문은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렇죠? 몇 살이니? 몇 살이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살이에? 너 몇 살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은 동방 예의지국이라 존칭도 있고 높임말도 있고 낮춤말도 있죠. 그래서 어른을 만나거나 자기보다 선배나 높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봐야지 너 몇 살이냐 할 수 없죠. 그러나 영어로는 높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그냥 전부 다 How old are you?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높임말 낮춤말이 영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어 배우기가 좀 편리하죠. 높임말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몇 살이야? 몇 살이니? 이걸 다 상대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냥 뭔 말하면 How old are you? 말하면은 어른이건 애들이건 뭐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어떤 단어를 알아야 나이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That's numbers. 이건 두 번째 super simple question. 두 번째 lesson numbers. 숫자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뭐와 How old are you? 라는 다이얼로그와 또 그 How old are you?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대개 숫자가 몇 살이겠어요? 한 살부터 한 100살까지 110살까지 100세 넘는 사람 있는가요? 예, 저건 뭐 한 1에서 100까지는 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숫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어떻게 하는가 알죠? Practice with your partner. 여러분이 파트너가 있으면은 파트너와 같이 하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파트너가 되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도 되지만은 파트너가 돼서 여러분과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요. 자, A, B, A, B가 다이얼로그를 나누죠. 다이얼로그는 뭐예요? 대화, 독백은 모노로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배웠죠, Hamnet? 자, 먼저 Hi. Hi는 지난번 안녕. I'm Alice.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보니까 자기 또래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Hi, I'm Alice. 아, 안녕, 나는 앨리스야. 안녕, 나는 앨리스야. Hi, Alice. 아, 안녕, 앨리스. 이것도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우리는 뭘 먼저 얘기하고, 이름 먼저 얘기하고, Hi를 이렇게 하죠. Alice, 안녕,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는 Hi, Alice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알아서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쓰는 대로 써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Hi, I'm Alice 했는데 자기는 Alice, Hi 하면 안 되고요. Hi, Alice. 그러고 I'm Kenny. I'm Kenny. 나는 Kenny야. How old are you?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오죠. 이거 이제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니? 이제 친구들끼리니까 너 몇 살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게 상대방이 나이가 든 사람 같으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I am 15 years old. I am 15 years old. 나는 몇 살이다 할 때 I am 몇 years old 그럽니다. I am 50 years old. 나는 15살이야. 나는 15세 늙었어. 그 말이죠. 15세 늙었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걸 갖다 영어로 몇 살이야 할 때는 뭐뭐 old 그런다. I am 15 years old. How old are you? 그럼 너는 몇 살이야? 너는 몇 살이니? 그러니까 I am 17. 17 years old가 다 써도 괜찮고 그냥 간단하게 I am 17. 왜냐면 앞에 I am 15 years old. 난 15살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How old are you? 하고 물어보면 17
17살 이렇게 매도 되죠? 나는 17살, 나는 17살 이하를 안 해도 괜찮죠? 그래서 I'm 17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practice 하는 거죠? 이건 practice. 이쪽 다이얼로그까지 한 다음에 practice를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with your own information.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파트너가 돼서 여러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온 것에 대해서. Hello, I am 누누구. 이제 hello. 여러분이 만약에 A로 하면은 여러분 이름을 여기다 대야 됩니다. Hello, I am 민수. 이름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은 않고. I am 민수. Hello, I am 민수. 이런 식으로요. Hello, I am 영희.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Hi, 민수 같으면 그 사람이 Hi, 민수 하겠죠? 그리고 How old are you? 그러고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몇 살입니까? 여러분 몇 살인지 얘기해야 되죠? I am 12 years old, 10 years old, 25 years old. 이제 여러분 여기 나이를 대야 되고요. How old are you? 그러고 이제 상대방도 물어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 사람이 I am 몇몇 그냥 이름만 이렇게 I am 이렇게 17, 18 숫자만 얘기할 수도 있고요. Years old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practice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따라서 읽어보시고요. Hi, I am Alice. Hi, I am Alice. Hi, Alice. I am Kennedy. How old are you? Hi, Alice. I am Kennedy. How old are you? I am 15 years old. I am 15 years old. How old are you? 이때 처음에 물어볼 때는 How old are you? 물어보고 How old are you? 두 번째 물어볼 때는 How old are you? 인터네이션이 다릅니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렇게 How old are you?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좀 올려가지고요. 처음에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야? You를 너를 강조하기 위해서 How old are you? 이렇게 합니다. How old are you? 첫 번째 건 그냥 How old are you? 나이가 중요하니까 How old are you를 old를 강조하고 How old are you? 두 번째는 너를 강조해서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기는 뭘 물어보고 나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How old are you를 물어봤고 여기는 네가 중심이에요. 너는 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됐죠? 그럼 I am 하고 숫자를 얘기합니다. 17. 나는 17살이야. 11. 11살이야. 11. 12살? 여러분 혹시 알죠? 다? 12, 13, 15, 19, 20, 21, 21. 지금 숫자를 영어로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에 조금 이따 배울 거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I am 17. 11. I am 11 하셨습니까? 12. I am 12 하셨죠? 13. I am 13, 15, I am 15, 19, I am 19, 20, I am 20,
21. I'm 21. 자, 제가 A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B가 돼서 답변하십시오. Hello, I'm 화국. 여러분이? Hi, 화국. 선생님이지만 그냥 미국은 높임말, 낮춤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도 이름 부르고 할아버지도 이름 부르고 손자도 이름 부르고 그냥 다 똑같이 이름 부릅니다. Hi, 화국. How old are you?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답변하죠. I'm 75 years old. I'm 저는 지금 75살입니다. I'm 75 years old. 10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75살 할아버지입니다. I'm 75 years old. 그러고 제가 물어보죠.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냐? 하고 너를 강조해서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답변하십시오. I am. 예. 네. 이 숫자를 모르면은 조금 기다리고요. 됐죠? 예. 네.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내가 B를 하겠습니다. 자. Hello, I am 민수. 여러분 이름 대면 되죠, 이게? 그러면 저는 Hi, 민수. How old are you?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이 몇 살이에요? I am 12 years old. 그러고 또 저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물어봐라? How old are you? 그러죠? How old are you? 그러면 제가 I am 75 하겠죠? I am 75. 그럼 이거 나이를 물어보면은 그 답변을 하려면은 1, 2, 3, 4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learn numbers. 숫자를 배울 것입니다. 숫자를. 자, 이것만 알으면은 사람 나이는 다 알 수 있습니다. 100 몇 살까지 200살 사는 사람은 없죠. 대개 뭐 100살까지는 사르니까 100 지금 두 살까지 있습니다만은. 자, 따라서 해 보십시오. 1. 이 숫자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으니까요. 1. 따라서 하십시오. 1. 2. 2. 3. 3. 이 2 발음은 한국에 없는 발음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혀를 갖다가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에다 집어넣고 z 안으로 당기면서 z 이렇게 z 소리를 내야 됩니다. 혀를 갖다가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에다 넣고 앞으로 내밀고 z 뒤로 당기면서 z 소리를 내야 됩니다. 3 4. 그 다음에 F 발음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랫입술을 물고 아랫입술을 물죠? 아랫입술을 윗입발로 물고 F F F 이렇게 4 5 5도 마찬가지고요. F 발음은 5 6 7 lucky 7 7 8 2 발음은 약하게 합니다. 8 트가 들릴동 말동 오게 해요. 8 9 9 10 그렇죠? 이 가장 기본적인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그 다음에 11부터. 한국은 10하고 1, 2, 3, 4, 5 하니까 11, 12, 13, 10이죠? 1, 2, 3, 4, 5, 6, 7, 8, 9, 10만 알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국어는 쉽죠? 11, 20, 11, 21, 30 이러니까요. 영어는 그러지 않습니다. 10, 10, 1, 10, 2라고 않고 11은 11, 12는 12, 11, 12, 12,
Thirteen. Thirteen. TH 발음. 네. 인 입술, 아래 입술 사이에 혀를 넣고. Thirteen. Fourteen. Fourteen. Fifteen. Fifteen. Sixteen. 12까지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고, 그 다음에 13부터는 teen이 붙죠? teen. teen, teen, teen.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high teen, high teen란 말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high teen은 숫자가 높은 거. 17, 18, 19 이런 거. high teen. 이건 low teen. 어? low teen. 13, 14, 15는 low teen. 16, 17, 18 이건 high teen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이거 이제 어린 애들 좀 이건 조금 큰 애들 그래서 high teen, 15, 16, 17, 18, 19, 20. 자 이거 그냥 숫자 다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철자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1은 ON이고요. 11은 ELEVEN, 12, 13, 14, 16, 19, 18, 19, 그 다음에 20은 20. 여기 12 그랬죠? 12. 이건 T가 붙습니다. 10원. 20, 30원, 30, 40원, 40, ty가 붙어요. 10원, 10원, 70, 80, 90, 그렇죠? 그럼 30에서 뭐 90까지는 전부 다 30, 40, 50, 60, 70, 90. 그냥 여기다 4, 5, 6, t를 갖다가 ty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5하고 50하고 16하고 60하고 발음을 잘못하면 혼란할 수 있습니다. 16하고 65하고 75하고 17하고 17, 70란 말인지 17이란 말인지 그러니까 17 발음을 명확히 해줘야 되고 70, 70, 17, 70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21부터는 이때는 이제 20를 알고 30를 알면은 거기다 1, 2, 3만 붙이면 됩니다. 21, 21, 22. 이걸 미국 사람들은 20라고 하는 그 20, 니 그럽니다. 20, T를 가 N자 같이 22, 22, 23. 23. 그러면 24 하면 못 알아듣느냐? 알아듣습니다. 24 이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24라고 하고 24라고 합니다. 27, 27, 28, 28, 29, 29.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21, 2, 3할 때 이렇게 슬래시를 붙입니다. 20하고 이렇게 옆에 슬래시라고 그러죠. 작은 이렇게 줄, 작은 줄을 슬래시 이렇게 붙이고 22, 23 이렇게 이걸 이렇게 다른 단어로 쓰지 않고 한 단어 쓰는데 이걸 붙여 쓰지 않고 가운데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 단어 같이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29. 그 다음에 30. 그러면 31은 31, 32는 32, 32는 33, 39는 39. 쉽죠? 서스 말하면은.
그 다음에 40번 40. 40 말하면 41은 41, 42, 48, 블라블라블라블라, 49. 50, 50. 50. 따라서 하십시오. 50. 50. 51. 52. 53. 블라블라블라, 59. 그 다음에 60. 60. 똑같이. 70. 70. I am 75 years old. 80. 80. 90. 90. Spell 잘 아십시오? N-I-N-E-T-Y. 90. 90. 그 다음 100은 100. 그냥 100이라고 않고요. 100 그럽니다. 100. 왜냐하면 200은 200니까. 300은 300이고. 됐죠? 그 다음에 101은 100 and를 붙입니다. 100 그리고 하나. 100 and 1. 102는 100 and 2. 그럼 121은? 121. 21은 뭐예요? 21이죠? 그러니까 100 and 21. 121은. 150살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150살 그러면 100 and 50 그렇죠? 102는 100 and 2 자, 1 하면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24 하면 24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0 하면 S-E-V-N-T-Y 스펠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음이랄지 숫자랄지 스펠이 다 학습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하라?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pause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pause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걸 전부 다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하고 둘이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면서 가르치고 하면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연습이 다 됐으면은 어떻게 하고 다시 시작 버튼을 왼쪽 아래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충분히 연습하셨는가요? 그러면 연습을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다. 자 1에서 10까지 있죠? 이걸 영어로 읽어보십시오. 숫자로 자 1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읽으셨는가요? 예, 계속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런데 20라고 하고 20 그런다고 그랬죠?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40, 50, 60, 70, 80, 90, 100. 101. 102. 이건 여러분 읽기 연습입니다. 읽기 연습. 그 다음에 각 뭐에 대해서 각 숫자에 대해서 그걸 써야 되죠. 어떻게? 1 같으면 O-N-E 2 T-W-O 3 T-H-R-E-E 4 F-O-U-R 5 F-I-V-E 6 S-I-X 7 S-E-V-E-N 8 E-I-G-H-T 9 N-I-N-E 10 T-E-N 11 E-L-E-V-E-N 12 T-W-E-L-V-E 13 T-H-I-R-T-E-E-N 14 F-O-U-R-T-E-E-N 15 F-I-F-T-E-E-N 16 S-I-X-T-E-E-N 17 S-E-V-E-N-T-E-E-N 18 E-I-G-H-T-E-E-N 19 N-I-N-E-T-E-E-N 20 T-W-E-N-T-Y okay? 그 다음에 21 T-W-E-N-T-Y 그거 이제 뭐 안 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1에서 30까지 T-H-I-L-T-Y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써보세요. 자, 22 23 써가면서 그 스펠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T-W-E-N-T-Y N 3 D-H-R-E 이런 식으로요. 24 25 그 우리는 말하자 다시라고 그러죠. 20-5 그걸 잊지 말고 한 단어로 써야 됩니다. 26 20-6 27 28 29 30 T-H-I-R-T-Y 30 Next 40 F-O-U-R-T-Y 50
60 70 80 90 100 101 Finally, 끝으로 102 102세까지 살면 장수한 셈이죠. 현재 지금 2021년인데요. 현재 한국 사람들의 그 사망하는 연령이 한 80대 정도 됩니다. 80대. 남자는 뭐 79세, 여자는 83세. 그걸 평균 수명이라고 그러죠.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은 이제 어떤 애는 어릴 때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하지만은 이런 어린애들 빨리 죽는 사람들 때문에 80세 하더라도 일단 산 사람들은 한 70-80까지 산 사람들은 더 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75세니까 한국 평균을 하자면은 몇 년 앞으로 뭐 4-5년 더 살겠죠. 그러나 지금 기분 같아서는 아마 10년 이상도 더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자, 이상으로 제 2강을 마치고 이건 크레딧입니다. 저는 이화국 교수였고요. 이 자료는 ESL 라이브러리에서 다운 것입니다. 다운받아서 제가 교사로서 가입해서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제 E-클래스 아카데미입니다. 말하자면 아카데미 사이버 클래스가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자료를 많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여러분 부모랄지 자녀랄지 친척이랄지 이웃이랄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거 여기에 가면은 공짜로 아주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